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세 번의 고비가 넘어갔다 하는데요. 2년자, 그리고 내 부모, 자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들지 할 정도로 이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부모하고 이별에서도 보면은 부모하고 해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뭐 복을 받았다던가 뭔가 호황되게 뭐좀 호황되게 살았다던가 뭔가 좋은 게 없어요, 부모하고. 좋았어요, 부모하고? 예. 네. 대답해 주세요. 아, 네. 좋지 그쵸. 그리고 않았어요. 남편하고도 힘들었어요. 네. 이별. 네, 그리고 맞아요. 자식하고도 좋지 않아. 근데 그나마 자식은요, 아들 있어요? 딸은? 딸만 하나 딸, 있어요? 네. 근데 자식은 그래도 조금 의지는 돼. 조금 의지는 돼요. 근데 그 자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았다. 근데 또 이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결국은 본인 사주는 홀로 단식, 외롭다는 사주거든요. 지금도 외로워요. 먹고 사는 거는 하지만은 사실은 돈벌이에도 근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너무 힘들어. 지금 이동, 변동, 일 바꾸는 거, 변동해야 되는 거. 그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지금 옮기실 거 아니에요? 중단? 옮기고 싶은데, 네. 사실 제가 나이도 지금 있고, 그쵸. 원래 제가 했던 직업은 이제 방송이랑 무대에서 뮤지컬 네네. 하고 뭐 라디오 하고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예술계통 쪽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마을이라고 그 있는 네. 네네. 거기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전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러니까 전공으로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아이들도 오고 뭐또 이제 제가 각각 이제 한 사람씩 직원끼리 이제 사업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은 됐고 조금 이제 재미있다. 관계 직원들을 몇 명이 이제 같이 좀 친해져서 이제 재밌게 지내는데 근데 그 안에서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방인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그쪽을 전공을 해가지고 영어 쪽으로 그 전공해서 전공자와 비전공자 비전공자 맞아요. 자격지심 이것도 있고 눈치 보는 것도 있고 네. 그나마 여기서 만족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 혼란스러워요. 네. 하지만 변동을 생각한다고 해서 올해에 변동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을 바꾸고 싶고 중단하고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지금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은데, 버티세요. 아, 올해는 버티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에서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사주로 봐서는 화려하고 연예인이 돼야 되고 예술 활동하고 끼를 부리고 살아야 돼요. 끼라고 해서 뭐 업소 쪽의 끼가 아니라 예능으로. 네. 그래서 화려한 사주는 맞는데 젊을 때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도 할수 있어요.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나이가 들어서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운기가 약해요. 지금은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거는 약하단 말이에요, 운이. 그건 중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일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중단이에요. 네. 이제는 사무 쪽으로 가야 돼.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면은요, 정말 간단한 일하는 뭐 공장 가든지 어디 직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못해 또. 체력이 따라주지도 네, 않아요. 맞아요. 너무 힘든 일 못하고, 오래 서 있는 일도 네. 못하고, 단순 노동이라고 해서 손을 많이 쓰는 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그래도 꿀이다. 너무 비교당하지도 말고, 비교도 하지도 말고. 나는 비정규직이니까가 아니라, 내가 비정규직인데도 여기에 할수 있어. 비전문가인데도 할수 있어. 그것도 좋은 거야. 내 나이에?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즐겁게 즐기면서 하세요. 그럼 여기서 일을 오래 하실 수 있다고 보여요. 대신 부서가 바뀌던가, 업무가 바뀌던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쭉 하시면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시다가 또 다른 걸로 일을 하든 다른 일을 맡아서 하든 할 수는 있어요. 일 못한다 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 그래도 꾸준히 하시면 되고 지금 만나는 분 없어요? 있어요. 그쵸? 그 사람도 내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나마 의지.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내가 엄청 좋은 게 아니라 그나마 의지, 그나마 낫다, 그나마 없는 거보단 낫다 이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자상하다고는 보여요. 잘 챙겨줘요. 근데 왜 본인이 마음에 성이 안 찰까? 그분도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나이가 있고, 있을 때, 괜찮아요? 그 본부장님으로 네. 계셨는데, 당연히 가정이 있으신 그러니까. 분이시고, 근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그러시다가, 그래도 도움은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럼 만족. 예. 그러니까 좀 안쓰럽긴 하는데 우리 엄마가 사주가 뭔가가 개운하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부에도 이별이 있으라 했고 이별하고 새로이 만나서 정말 같이 살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됐다는 거는 본인 사주에 누구하고 살수 있는 게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연인으로 만나고 강 건너 보듯이 하면서 만나서 좋아하고 그게 더 좋아요. 도움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고 이쁨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같이 살아버리잖아요. 또안 좋아. 근데, 그리고 본인이 나이가 더 많아져야 돼요. 환갑이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70이 가까워졌을 때는 누구하고 살수 있어요. 그때는 인연이 또 있어요. 새로운 인연이. 요즘 100세 인생이잖아요. 70 넘어도 다 일해요. 요즘은 일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만나는 분은 이제는 지내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될지도 모르죠. 그죠? 내가 그랬잖아요. 60 넘고 70 가까워졌을 때는 살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그때까지 그 사람이 좋으면 그대로 이어가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더 빨리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씩 만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분하고 나중에는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대는 하지 마라. 유부남들의 전형적인 말이다. 가정 버리고 올게, 이혼하고 올게. 그리고 노후에는 같이 살자. 애들 다 해놓고 어떻게 해놓고 그때 이혼하고 나면 노후에는 너왜다 해주고 나서 온대? 그게 유부남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다 가짜도 아니에요. 그 마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책임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든 내 부부한테든 뭐라도 해주고 마무리는 해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때 되면 또 빈털 터릴 거예요. 그때 되면 보는 또 속상해. 꼭 빈털털이 되면 나한테 와. 그럼 또 속상해요. 그러니 생각도 하지 말고 나중은 기대도 하지 말고 지금 그냥 본인이 좋으면 좋은 대로 만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빨리 이 사람하고 살고 싶다 하지도 말고 그냥 요대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면은 이 사람을 끊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요. 왜냐면 화려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연이 자꾸 들어오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만날 수는 있는데 똑같을 거다. 내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럼 지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래요. 물론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금전 벌이라던가 인연에 대해서는요, 지금이 알고 보면, 지나서 보면 제일 편안할 때일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도 그래, 이게 더 좋아. 지금 누구하고 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좀 기대고 싶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만 당장에 누구랑 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그냥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남의 사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품고 손도 잡고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그 상대의 배우자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알면 그죠. 모르면 약인데. 일단은 죄를 짓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주마다 있고 인연이 있어서 만났으니 대신 욕심은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은 내지 말고 그분도 분명히 우리 본인을 엄마를 만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정적으로 편안하고 좋은데 만나겠어요. 그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 남남처럼 살다시피 하든 대화가 안 되든 힘든 게 있으니까 또 우리 엄마를 보고 편안함을 느끼고 만나는 거라고 보여요. 그분이 꾼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량이라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놀잇감으로 생각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 여기에서 만족하고 우리 엄마는 오늘 이렇게 상담하면서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를 생각하시래요.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괜찮은 거구나를 생각하시래요. 그 예를 들면은 아파서 수술을 했어요. 아, 내가 살았구나. 치료만 잘하면 되구나. 더 오래 살수 있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20대처럼 건강해지길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에도 좀 만족하시면 크게 나쁜 일 없겠고, 지금 보니까 뭐 크게 수술할 일이나 크게 아픈 일 없겠고요. 크게 나쁜 일은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 생활이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편안한 시기일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뭐 장사를 하시거나 할 그것도 안 되거든요. 장사할 자신도 없어요. 힘도 딸리고, 금전도 딸리고,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벌고, 알뜰하게 쓰고, 조금씩 조금씩 저축해가면서 살다가 나중에 60 넘어서요. 그때는 내가 누군가하고 같이 뭔가 작은 장사를 하든, 크게 힘든 일 아닌 거, 돈 많이 벌려는 게 아니라 내 먹고 사는 거 하든 그런 걸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만나는 분이랑은 뭐 노후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만 왜 믿지 마라 하냐면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기대하고 살다 보면 힘들어요. 하루하루 한해한해 갈수록 힘들어요. 언제 될까? 언제 될까? 저분이 언제 다 접고 나한테 올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예민해지고 짜증나지고 그분하고 좋은 관계가 어긋나요. 그래서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서 지금 그대로를 즐기시래요.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으세요? 딸이요. 딸이 몇 살이에요? 06년생. 06년이면 개띠네요. 네, 음력이요. 얘가 공부를 왜 이렇게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하지? 머리 좋은 애고 똑똑한 맞아요. 애인데 얘 공무원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랏밥 먹는 사주, 선생님, 공무원 이런 게 들어와요. 아니면 간호사. 근데 굉장히 똑똑한 애였는데 네. 하다가 말다 그리고 중간에 꺾였어요. 아니면 얘도 예능으로 가야 돼요. 공부가 안 되면 받침 못 받쳐주는 돈이 것. 그죠? 예능으로 보내려니까 돈이 안 돼. 그럼 얘는 예능 손재주 네, 그러면 선생님 맞아요. 사주니까 미용사. 예를 들자면요. 미용업 하든지 뭐 패션 패션. 쪽이라든지 네 디자이너가 네. 되든 그러면 돼요. 그좀 아까운 애예요. 나라에 좀 이름 날수 있는 애인데. 근데 대신 그 사주가 들었으니 패션 쪽으로 해서 이름 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사주에 돈안 끊어져요. 맞아요. 얘는 진짜 누가 와서 맞아요. 용돈을 줘도 더 많이 어렸을 받고요. 때부터 네, 얘는 그랬어요. 인복도 있고 돈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알아서 잘하겠는데요. 그리고 학교는 한번 변동할 수 있어요. 대학을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뭐 학교를 안 가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얘가 얘기하면 변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대라도 보내야 돼. 일단 문턱은 밟고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대학에 중단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좀 해보고 나면은 본인이 아, 이거 학벌 중요하구나를 느끼면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대라도 들이밀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한 학기만 하든 1년만 하고 그만두더라도.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라이센스처럼 자격증처럼 내가 그래도 학벌에 대한 거, 졸업장을 따야 되겠구나를 느끼면 그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얘가 공부를 하거든요. 나중에는 공부 욕심이 많아져요. 유학까지도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대학원이나 이런 것도. 근데 지금 엄마 현실을 보니까 너무 밑바닥이야. 돈이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얘가 포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장학생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대학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완전한 포기는 안할 거예요. 그래도 문턱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일하고 그리고 또 대학 들어가면은 대출도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일단 대학은 가보고 너가 정말 싫으면 그때 그만둬라. 그래야지 후회가 없다. 일단은 들어가보고 그만둔 사람이랑 한 번도 대학을 안 가본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따님한테 그걸 조금 설득해 주세요. 그리고 급하게 확답 안 받아도 돼요. 아직 지금 고2잖아요. 고3, 고3이에요? 7살에 아, 학교 생일이 들어갔어요. 빨라서 그렇구나. 어차피 얘가 조금 지나면요, 들어가려고는 할 거예요. 그러면은 등록금이 작은 데라든가 입학금이 작은 데라든가 전문대라도요. 일단은 한번 들어는 가보고 그렇게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죠? 엄마가 넉넉했으면 얘가 마음 놓고 했을 건데. 근데 그것도 얘 사주예요. 그리고 대학을 안 나와도 졸업을 안 해도 얘는 어디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인정받을 거예요. 좀 뛰어나, 애가. 아, 예, 좀, 아, 내새 아이라서가 아니라 뛰어나요. 되게 아니, 좀, 엄마 닮았나? 인물도 뛰어나고요. 성품도 곧고, 괜찮아요.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머리도 좋아요.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사주에 돈도 안 떨어지고, 인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인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좋은 인연 만나고, 일자리를 소개받든, 누가 소개를 해주든. 항상 어디서 귀인이 나타나는 것처럼 고비가 있으면요. 살아남아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대학만 잘 설득해 보세요. 일단 한 학기만 하더라도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 정도는 엄마가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나만 더 궁금한 네. 거는 저희 엄마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되시기도 하고 치매가 있으셔서 이제 많이 많이 엄마가 몇 년생이세요? 아직 연세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요즘 쯤면. 근데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빠한테도 그쵸. 엄청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그, 이런 분들이 치매가 많이 와요.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근데 엄마가 지금 치매라는 거 말고는 몸이 뭔가 불편하거나 누워 있으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몇달 전에 그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막 다리 잡고 허리 아파서 걷다가 앉고 걷다가 앉고. 엄마 보살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동생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지방에 있고 그러니까 여동생은 또 일을 나가고. 누가 책임질 수가 없는데 엄마 혼자. 본인 또한 힘들어요. 엄마를 책임지긴 힘들어요. 본인 또한. 어차피 일해야 되잖아요. 아, 제가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떠안지도 못해요. 엄마 제가 할 수가 병원으로 없어요. 모셔야 돼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로 모셔야 되겠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형제들끼리 돈좀 모아서 그렇게 보살피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모시고 살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치매인데 본인도 일해서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근데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 치매가 근데 아직은 많이 심각하진 않아 네, 맞아요. 보이거든요. 그렇긴 네. 한데. 그래서 좀더 있다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더 있다가는 병원으로 모셔야 될 거예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얼마씩 모아서 병원비 대고 그래도 대신 자주 찾아뵙고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관리 못 해드리면서 억지로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방치하듯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요즘은 또 병원도 좋은 데가 아니, 많아요. 프로그램도 하고 일단 사람들이 그쵸. 있으니까 친구도 엄마는 있고, 예. 또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 일하다가 갑자기 내 엄마한테 못 쫓아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은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데 내년 되면 병원을 들어가셔야 되거나 할 거예요. 내년 왜냐하면 올해는 조금 덜한데 내년 되면 좀더 심해져요. 치매가. 네. 심심해. 좀더 심해지시면 감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안정적으로. 아직은 엄마가 병원 안 가시려고 할 거예요. 고집이 있으셔도. 그리고 싫지, 당연히. 근데 내년 되면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직장 옮기고 일 바꾸고 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낫다. 옮긴다고 해서 돈을 더벌수 있으면 좋은 자리가 나오면 가세요 하겠는데 지금은 그럴 운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쨌든 지금 네, 정년까지 여기서 일을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한다는 쭉 거예요. 해도 된다 했잖아요. 계속 해도 된다고. 업무만 조금 바뀐다든지 자리만 바뀔 수는 있지만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데보단 여기가 할 만해. 왜냐하면 엄청 힘든 일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여기 있는 걸 나는 비전문가고 다른 사람은 전문가고 그 차이도 두지 말고요. 그래도 내가 여기 일할 수 있는 게 다행이야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즐겁게 일하세요. 받아들이세요.